사단법인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WBC 복지TV 전북방송과 전주시가 후원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전주시 기념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재 사단법인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김윤덕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 의장과 전주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 등 600여 명의 내외빈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슬로건 또한 함께 가는 길, 현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식전 행사인 드레스 패션쇼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대와 인식 개선에 앞장선 장애인 복지 유공자와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표창하고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사회사회 장애인을 맞이하여 우리 복지TV에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단체에서는 모든 것을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힘들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 전주시 기념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장애인의 불편과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제13회 광주광역시 전국시각장애인 볼링대회가 지난 4월 12일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100여 명의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 문제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볼링을 이제 우연찮게 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체전도 나가게 되고 각종 대회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코치님하고 열심히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하고는 열심히 해서 이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모든 스포츠 종목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대회를 규모로 하는 대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광주 장애인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으로 기획해서 2010년도에 제1회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고요.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장애인볼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에는 다양한 장애인 체육회 인사들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볼링은 시력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진행되며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이드레일을 설치해 손을 짚고 볼링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 최선을 다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은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신청하기 전날에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습을 이제 봤어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각장애 볼링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양동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증평군은 11일 천문체험과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재영 증평군수가 참석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과학교육 발전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야영 기간은 증평 자부산 천문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관람과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과학교사 직무 향상을 위한 연수, 그리고 자부산 휴양랜드 내 학생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도내 학교의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를 통해 천체관측 및 전시실 관람, 찾아가는 천문학 교육 등에 많은 학생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증평자구산 천문대의 우수한 천문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활용해 도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는 동시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도내 학생들이 함께 누리며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고 충북의 과학교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견고한 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빛은 늘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에 우리는 그 존재를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비로소 빛의 부재를 인식하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일상의 작은 행복이 삶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재길 작가는 작가로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더 치열히 빛을 쫓았다고 합니다. 제가 1966년에 월남전선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귀국을 해가지고, 물론 그때 월남전선에서 그림을 그렸죠. 귀국을 해가지고 67년에 50원짜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전에 출품을 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우재길 작가는 60여 년간 빛을 주제로 한 기하학적 추상 작업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끊임없는 창작 욕구와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빛의 다양한 변주를 시도했는데요. 모노톤 배경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직선으로 빛을 구현한 초기작부터 색들을 이용한 콜라주 작업, 다채로운 색채미가 돋보이는 최근 작업까지 그의 변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회고전으로 시대별 작업 변화에 따라 총 5부로 구성되며 1960년대 이후 작가의 초기작부터 2024년 신작과 아카이브 자료를 포함해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우재길 작가의 실험적인 시도가 낳은 방대하고 다양한 작업을 정리하고 작가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조명합니다. 인생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라는 말처럼 빛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우재길 작가의 전시는 오는 5월 12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